육개집 알려주신 사장님인데 그러니까 여기 김 오시는 여러분들 광장식품 영광 법성포 골비도 팔고 옆에 근데 여기 또 우리 김이 이게 임자도에서 나오는 김만 계약을 해갖고 우리가 직접 구는 거예요. 이게 우리 상호의 광장 인삼. 아 광장 광장 인삼. 네. 예. 이 맛이 틀립니다. 한번 맛 보세요. 알겠습니다. 잠깐만. 그냥 보세요. 이게 요새는 이렇게 이제 스낵으로 많이 잡수셔서 와사비 김, 마늘 김, 김치 김, 이제 오리지널 이렇게 이제 그 요렇게 이제 세트를들 많이 가져가세요. 아. 이런 불고기 김, 명란 김. 김이 이렇게. 종류가 되게 많네요. 황청 김치맛 김도 있고. 예, 요거는 이제 좀 약간 매운 맛이에요. 요거는 명란젓 알을 갖다가 이렇게 김에다가 다 얹어놔 가지고 요것도 김이 맛있어요. 명란 김. 알겠습니다. 근데 이제 김은 김 파시는 사장님한테 잡혀가지고 여러분들 김 설명을 한 5분 들었어요. 김 설명을 한 5분 들어가지고 근데 대신 여기 좀 육회집 괜찮은 골목들에 추천을 해주셨는데 거기 한번 좀 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. 아 지금 되게 더워요. 날이 땀이 좀 나는데 돌아다니고 하다 보니까 잠깐 지금 날이 좀 더워요. 그래가지고 땀이 좀 났는데 자 육회 한번 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원래는 이제 노른자 같은 경우는 따로 놓고 소스로 이제 찍어 먹듯이 해가지고 먹는 게 있는데 이걸 한 좀 비벼가지고 한번 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조금 좀 달아요. 좀 달고 좀 촉촉한 느낌이 있어요. 상당히 좀 촉촉하고 전제 개인적으로 좀 달지 않고 짭짤하면 맛이 좀 더 나는 그런 육회를 조금 더 선호하다 보니까 이 육회는 제 개인적으로 좀 저한테 좀 맞지 않습니다. 네. 여러분들 여기 멀리 서울까지 와가지고 굉장히 또 친숙한 이름이 보이네요. 영암 보림밥. 한국인이에요. 한국인이에요. 영암 보림밥. 여기가 영암 보림밥이에요? 그래서 우뭇가사리도 있고. 예. 우뭇가사리. 이거 시원하겠다. 우뭇가사리 이거. 시원하게 여러분 우뭇가사리 한 점 하고 갈게요. 영암 여기 지명 영암 말씀하신 거예요? 동네. 영암구. 저 미안면입니다. 군산, 가깝네요. 여기 또 우리 고향 근처 또 사장님이 아시는 곳을 또 찾았네요. 영암을 어떻게 알고 오셨대? 예, 그러니까, 영암 미암이라, 고향이라 거기가.
여기서도 비빔밥, 우리가 보리밥 비빔밥도 파는데, 예. 저 그 우뭇가사리 시원하게. 달콤하게 드릴까? 네. 어떻게요? 새콤달콤이 고구이. 아, 원래 새콤달콤하게 먹는 게 우리 쪽 고향에서 먹던 건데. 네. 저 콩국을 좋아하면 콩국과 콩물 넣어주세요. 네. 예. 예. 시원하게. 아, 여러분들 시원하게 콩물 우뭇가사리, 날이 더우니까 그거 하나 또 먹고 갑시다, 여러분들. 또 반갑네요, 또 이렇게 여기서 고향 이름, 서울 광장시장 촬영 왔다가 우리 고향 이름 또 보이니까 여기 또 반갑네요. 아, 여러분들 이게 진짜 여름에 먹는 별미거든요. 콩물 우뭇가사리. 오. 여기, 여름에 시원하게 먹으면 진짜 기가 막혀요, 이거. 자, 시원하게. 와. 아주 우뭇가사리는 특별한 맛이 없어요. 그냥 묵 종류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막 특별한 맛이 있는 건 아니고 시원하게 그냥 딱 들이키는 느낌으로. 여기다가 이제 보통 살짝 이제 새콤하고 달콤하게 해가지고 약간 그 간장 느낌에 그 양념을 또 묻혀가지고 또 드시기도 하거든요. 좀 더 시원하게 얼음 넣어가지고 콩국을 해가지고 좀 먹고 싶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주문을 한번 해봤습니다. 진짜 시원하고 좋다. 제가 또 콩물을 완전 좋아해요. 콩국수나. 이모님께 소금 좀 주실까 했는데 아, 지금 딱 맞아요. 딱 좋아. 시원하게 좀 더우시면 뭐 주스나 이런 것도 좋은데 콩물 우뭇가사리 요거 한번 좀 드셔보시는 거 추천합니다, 여러분들. 아, 시원하게. 아, 옛날 고기야. 또 이모님이 또 방송을 하시네. 서비스로 된장국도 좀 주시네요. 보리밥에 나 된장국 하시네. 아, 예. 아우. 국에도 하시네. 예. 이것도? 예, 이것도 보리밥. 아니, 아니, 아니요. 많은데, 배부른데. 소주랑 뭐 맥주, 어제 예, 맞아요. 예. 많이 먹었어. 진짜 우리 몰라. 나를 몰라. 자. 아, 고소하다. 아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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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술 안 먹습니다. 네, 오늘 먹방입니다. 옛날 술이야? 그런 말이 있던데. 되게 잘 드시죠? 자. 기억하네. 어우. 시골 맛이다, 들어본 거야. 아, 이거 진짜. 시골. 네, 진짜 시골 맛. 아. 하여튼 또 동양 사람이다 보니까. 니네 동네 맛 한번. 잘 기억해봐라라고 해가지고 아니 요 느낌. 아, 된장에다 해갖고. 와, 야,
이 특유의 살짝 상큼한 맛이 조금 가미가 돼 있어요. 이게 거부감이 있는 게 아니라 나중에 기회 되시면 꼭 한번 드셔보세요. 오셔갖고. 아, 저 여러분들 너무 좀 맛있게 또 잘 먹어봤어요. 광장시장 와가지고. 아, 지금 더 들려봐야 될 곳도 많고 한데, 이제 배도 차고, 또 일찍 좀 내려가야 될 뭐 그런 좀 시간이 돼가지고, 아쉽게도 또 광장시장 촬영은 여기서 좀 마무리 할 것 같아요. 못 먹어본 음식은 나중에 꼭 제가 와가지고, 한번 또 꼭 한번 먹고 가도록 하겠습니다, 여러분들. 자, 사랑하는 선생님 사모님,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그리고 이 바로 옆이 저희 또 구독자분이 운영하시는 가게래요. 여러분 여기 식혜나 우주스 이런 것도 한 잔씩 드시고 가시길 추천합니다, 여러분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수박 주스 한 잔하고 가겠습니다.